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거. 자, 정답. 이기적인 행동을 할땐 어떻게 해야 한다? 자, 채팅창에 세 글자. 세 글자. 이기적인 행동할 땐 어떻게 한다? 못난 행동할 땐 어떻게 한다? 무관심은 아니고, 무관심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무관심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사실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리더십에 저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봐요. 뻔히 알아. 그런데도 못본척 해주고 모른 척 해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요즘 애들 사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애가 하나인데 누구를 배려해? 자, 사실은 인성이라는 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따돌림이라는 게 가족이 셋만 돼도 요렇게 하고 따돌리고 요렇게 하고 따돌리고 요렇게 하고 따돌림이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때 저도 3남매인데 그러니까 따돌림이 일상적이야 그냥. 그래서 따돌려도 뭐 충격을 안 받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인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에도 한 외동이 아니면 둘이잖아요. 오빠하고 동생이고 이러면 계속 갈등이지. 무슨 뭐 이게 뭐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면 더군다나 걔네들은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조차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가정교육하지 않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역시 지금 답해 주신 것처럼 못본척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못난 행동은 못본척 하고 뭐 해야 된다? 못난 행동은 외면해. 못 봤어, 나. 그리고 긍정적 변화는 어디다 적어주자. 생기부에 적어주자. 생활기록부에. 그러면 여기 저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반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이었던 회장이 나중에 우리 반을 위해서 헌신적인 아이가 된 그런 과정을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예, 이름하여 못본척 하는 솜씨.